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에서 보험증권을 담당하고 있는 정태준입니다. 오늘은 2020년 연간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생명보험을 가장 선호하고, 그 다음에 손해보험, 증권순으로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종목별 선호도를 보시면, 생명보험은 동양생명, 삼성생명, 한화생명순으로 선호를 하고 있고, 손해보험은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증권은 메리츠, 삼성, 한국, 미래, NH, 키움 순으로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최선호주, 차선호주를 짚어드리면 생명보험에서는 동양생명을 최선호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생명을 차선호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은 삼성화재를 최선호주로 하고 있고 차선호주는 따로 선정하지 않았고요. 증권은 메리츠 최선호, 삼성을 차선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생명보험은 내년에 20.5%의 증익이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증익과 시장이 뚜렷하게 있다고 판단을 하는 이유는 2017년부터 이어지던 보험부채 구조조정이 이제 2020년부터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가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투자손익 같은 경우에도 이 올해 있었던 그런 자회사 매각이 같은 일회성 이익이 소멸이 됨에도 불구하고 운용자산의 성장이 지속이 되고 또 운용자산 이익률도 방어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잘 이렇게 방어가 될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책임준비금 전입액은 아까 언급했었던 보험부채 구조조정의 효과에 따라서 계속 감소를 지속할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험 손익은 개선이 되고 투자 손익은 잘 방어가 되고 책임준비금 전입액은 비용 요소이기 때문에 감소를 해서 종합적으로는 영업이익이 성장을 하고 이익이 성장을 한다. 그래서 내년에 20.5%의 증익이 뚜렷한 증익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 말씀을 드리면요. 손해보험은 지금 올해 이제 안 좋았던 요인들이 내년에 좀 개선이 되는 양상을 보일 걸로 판단을 합니다. 보험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그 장기보험과 자동차 보험의 손해율이 개선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이 될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투자 영업이익은 올해 있었던 채권 매각이 소멸을 하면서 좀 감소를 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이제 생명보험과는 달리 손해보험은 보험 영업이익은 괜찮은데 투자 영업이익은 감소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어서 증익 가시성이 조금 떨어진다. 그래서 생명보험 다음으로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증권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너무 실적이 좋았던 것도 있을 뿐더러 내년에 올해 하반기부터 해서 내년까지는 업황이 좀 부진한 양상이 나타날 걸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선호도가 좀 떨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감익을 예상을 하고 있고 그 금융 보험 증권 내에서는 가장 선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증권업을 오버윗을 유지를 하는 거는 현재 이제 주가 수준이 ROE 대비해서 많이 할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버윗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생명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생명보험이 지금 상황이 좋아지는 거는 크게 지급률 상승이 둔화가 되고 또 투자 영업이익이 방어가 되고 그리고 사업비 증가 속도가 완화가 되는데 거기에다 책임준비금 전입액도 감소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급률 상승 같은 경우에는 이 보험부채 구조조정의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이제 풀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지급률이라는 것은 수입보험료분의 지급보험금입니다. IFRS 17의 회계 기준이 지금 새로 들어오기 전에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보험부채 구조조정이 2017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IFRS 17이 들어왔을 때 문제가 될 만한 손실 계약을 미리 줄이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손실 계약이라는 게 간단하게 말하면 금리 고정형 유배당 보험, 즉 저축성 보험이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과거에 팔았던 고금리 저축성 보험을 줄여나가는 과정에 있으면 따라서 이 그거에 해당되는 수입보험료가 감소를 같이 하는데 이 저축성 보험은 만기 환급금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 지급보험금이 보유계약에 후행을 해서 따라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유계약이 줄어들면 한 3에서 4년 뒤에 지급보험금이 줄어든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지급률, 이 수입보험료분의 지급보험금은 수입보험료는 빠지는데 지급보험금은 계속 스테이하게 가기 때문에 지급률이 올라가서 보험손익이 훼손이 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납니다. 그게 2017년부터 보험손익이 계속 떨어졌던 이유고요. 근데 이제 2017년에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이 그 3년에서 4년의 기간이 지금 지나서 2020년부터 그 보험 손익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 뚜렷한 증익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투자 손익 방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용자산의 성장이 수입보험료
보장성이나 저축성이나 이런 쪽에서 수익보험료가 계속 들어오고는 있기 때문에 성장을 할수 있는 가운데 운용자산 이익률을 좀 방어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운용자산 이익률 방어 같은 경우에는 자산부채 듀레이션 갭이 지금 자산이 더긴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보험사의 자산 운용은 고객한테 제공해야 되는 보험 부채에 맞춰서 이렇게 자산 부채에 매칭하는 그런 기법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을 매치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채 듀레이션이 확 늘어나면 자산 듀레이션도 같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IFRS 17의 도입에 대비를 해서 당국에서 2016년부터 보험 부채 만기를 기존 20년에서 30년으로 늘려라. 듀레이션 인식을 할때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2017년, 2018년 반영이 돼서 그동안 생보사들이 3년 동안 상당히 많은 양의 자산 듀레이션을 늘리기 위해서 저금리인 장기 채권을 많이 샀습니다. 장기 채권이 저금리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다른 투자 자산에 대비해서 뭐 대체 투자나 뭐 대출이나 이런 거 대비해서 저금리라는 말씀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 듀레이션 맞추는 것 때문에 운용자산 이익률이 많이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2018년이 지나고 나서 부채 듀레이션 확보에 대한 그러니까 자산 듀레이션 확보에 대한 니즈가 떨어짐에 따라서 이제 더그 운용자산 구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고수익 자산의 비중을 늘려서 이익률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증가 속도 같은 경우에는 손해보험사에서 촉발된 GE채널, 보험 대리점 채널의 경쟁이 전이가 됨에 따라서 그랬던 건데 그 효과는 이제 좀 사그라들 걸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일단 당국에서도 2021년부터 그 보험 대리점 쪽에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거를 제약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손해보험사들도 지금 경쟁을 좀 줄여나가는 추세입니다. 근데 이게 생명보험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생명보험사도 판매 쪽에 있어서 사업비를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증가 속도가 완화된다라고 보수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임유민을 전입액 같은 경우에는 이 아까 비용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저축성 수익보험료랑 동행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책임준비금이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보험 계약 부채인데 보험 계약에 대해서 내가 보증을 얼마나 해줘야 적립을 얼마나 해줘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저축성 보험에 적립해야 되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길게 보시면 저축성 보험료 수입 보험료랑 이 책임준비금 전입액이 같이 동행해서 빠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험 손익은 개선이 되고 투자 손익은 방어가 되고 책임준비금 전입액은 감소한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익이 개선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손해보험 말씀을 드리면 손해보험은 지금 올해 안 좋았던 게 장기보험 손해율이 크게 튀어오른 게 1번이고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튀어오른 게 2번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장기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재인 케어가 들어옴에 따라서 당국에서 그러면 이제 건강보험이 커버하는 영역이 넓어지기 때문에 비급여 항목이 줄어들고 그래서 발생 손해액이 줄어들 거다라는 논리 하에서 실손보험 요율을 과거에 대비해서 좀 많이 못 올리겠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요율은 충분히 못 올리고 근데 발생 손해액은 생각보다 더 많이 나오게 돼서 손해율이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요. 이 손해액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게 된 거는 아무래도 비급여 항목이 줄어들다 보니까 의료계에서 진료의 금액을 좀 높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국에서도 지금 이거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라든지 이런 제도를 추진을 하고는 있는데요. 다만 지금 뭐 의료협회와 뭐 당국과 이런 손보험업계와의 합의가 아직 충분히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돼서 뭐 진료비가 줄어들 거다, 뭐 발생 손해액이 줄어들 거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지만 그런 가능성 자체는 많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요율 같은 경우에도 당국에서 애초에 밀었던 논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손해액이 크게 안늘 것이다라는 거였는데 실제로는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이 논리를 계속 꾸준하게 밀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장기보험 손해율의 개선 가능성은 훨씬 높아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년 갱신 주기의 상품이다 보니까 2년 전에 요율을 인하했던 거를 2017년, 2018년 때 요율 인하했던 게 지금 이제 손해율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올해는 요율 인상을 몇 차례, 한두 차례 정도 했기 때문에 그 내년부터 해가지고는 다시 손해율이 개선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업비 증가 속도 완화 얘기도 있는데 그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경쟁이 완화된다. 그 생명보험사 때 말씀드렸던 사업비 증가 속도 완화와 같은 맥락이고요. 그리고 투자 영업이익은 감소할 걸로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올해 보험 영업이익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즉 이익권사를 중심으로 채권 매각을 많이 해서 그 이익을 보전한 방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익의 소멸을 하면서 투자 영업이익 감소를 할 거다. 그래서 증익폭이 전체적인 산업으로 봤을 때 증익폭이 하락하는 요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감익을 예상하는 게 일단 올해 상반기 때 금리가 급락하면서 채권 평가의 급증을 한 거에 따라서 그리고 또 해외 진출을 연초부터 IB 쪽에서 해외 진출을 연초부터 해가지고 이 해외 쪽에서 수수료가 많이 들어온 이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채권 평가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이후에 지금 3분기부터 9월부터 금리가 다시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저희는 내년부터 금리가 계속 상승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만큼의 채권 평가익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IB 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조달 비용이 상승하고 투자 여력이 감소하는 문제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조달 비용의 상승부터 말씀을 드리면 원래 증권사가 조달하는 수단이 크게 뭐 자본, RP, ELS, 뭐 기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RP랑 ELS는 부의 비용이 드는 조달 수단입니다. 보통 고객들이 돈을 지불하고 돈을 맡기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조달을 하는 게 상당히 크게 전체적인 조달 비용 감소에 기여를 하는데요. 근데 지금 RP 같은 경우에는 뭐 운용 제약도 많고 그렇게 함부로 늘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ELS가 메인이라고 판단을 하시면 근데 지금 9월에서 10월쯤에 DLS 사태가 터지면서 이 ELS 판매가 상당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증권의 입장에서는 조달 비용의 상승을 하는 효과가 지금 있는 거고요. 그리고 투자 여력 같은 경우에도 아까 그 연초에 해외 IB를 많이 나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셀다운을 하는 형태에 들이면 그 먼저 조달을 해와서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자산에 대출을 해줘서 그 물건을 저희 그 증권사 위험에게 태우고 그걸 이제 다시 그 증권사의 신용도로 다시 씌워서 유동화를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식으로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게 유동화가 안 되고 그러니까 유동화를 했는데 판매가 안 되면 저희 부에 계속 남아있게 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신규 투자 여력이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지금 조달 비용도 올라왔고 신규 투자 여력도 감소를 했다. 그래가지고 올해만큼의 IB 수익이 나오기 힘든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권 같은 경우에는 ROE가 내년에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미매각 자산을 다 셀다운하면 상관이 없지만 그거는 시간이 걸리는 이슈이기 때문에 당장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줄이거나 아니면 증자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어쨌건 ROE는 떨어지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ROE와 이익이 증가를 하는 생명보험이 가장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 생명보험은 탑픽이 동양생명, 차선호가 삼성생명이고 손해보험은 탑픽이 삼성화재인데 차선호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손해보험에 차선호가 없는 이유는 지금 삼성화재와 이익권사의 경쟁력 차이가 좀 많이 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삼성화재만 지금 약간 투자 가치 뭐 다른 게 투자 가치 없다는 건 아니지만 투자 대상으로서 좀 가장 매력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삼성화재만 차선호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증권은 이익의 안정성이 담보가 돼서 내년에도 증익을 할수 있는 메리츠와 삼성을 최선호, 차선호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은 자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